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관련해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로우인사이드 오늘은 이 초과근무와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산업재해 이게 말 그대로 재해인데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한 해 얼마나 되나요? 예, 한 해에 약 2,40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칠레나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또 영국과 비교하면 11배 많으며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5배 많은 수치입니다. 뭐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업무 중에 사망했다고 해서 다 산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중에 발병을 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상의 업무상 사유로 이제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볼만한 어떤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상당 인과관계 이게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애매하기도 한데 네. 관련해서 오늘 법원 판결은 해부학적으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인 거죠. 예, 지난 2014년 5월에 자동차 부품회사 입사한 A씨에 대한 판결인 건데요.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말 새벽 5시쯤 야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 정수기 앞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매주 63시간씩 근무를 했었는데요. 12주요? 예, 이는 법정 초과근무 상한 시간인 한 주 60시간을 초과한 그러니까 초과근무 한도도 초과한 노동 강도로 12주를 근무한 겁니다. A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1월 초부터 사망 2주 전까지 40여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했고 또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야간 근무로 전환이 돼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 주장대로 과도한 업무로 사망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꼭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산재 판정을 받아내야 되는 건가요? 뭐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적시된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각 질병에 관련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기준을 두기는 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더 자세히 기준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과로사와 밀접하게 관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 발병 전 일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엔 관련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보다 훨씬 더 육체적 또 정신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발병 전 12주 업무 시간 평균 60시간 초과 이거 뭐 고용노동부 고시대로라면 A씨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당연히 산재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까? 네, 한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에 참 인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인정을 해주면 그 후로 계속 해당 그 결정이 근거가 돼서 다음번 산재 인정을 할 때 이것이 좀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특히 과로사에 대한 인정 비율이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산재 신청의 70%, 그러니까 10건 신청하면 7건이 과로사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후 수치가 작년에 22%, 그러니까 10건 중 2건만이 산재로 인정되는 정도로 그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뭐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은 뭐 존재 자체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라는 조직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과로사 산재 판정 비율이 떨어진 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2008년 7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전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를 분리해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 판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이 일부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과로사와 업무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즉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법 적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노동계약 법조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산재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산재를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산재 판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인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 또 업무 환경, 업무 강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족들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요구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수호의 김남석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그 진단서 같은 걸 받으실 때 아니면 뭐 사체 검안서 이런 거를 받으실 때 반드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소견서에서 가급적 업무와 관련됐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평소에 망인이 사용하셨던 컴퓨터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다 없애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가급적 남겨두시고요. 회사에서도 그 일단은 사망사고가 나고 나면 근로했던 직원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회사에 찾아가셔서 가급적 기록을 보존해 주시라 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산업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뭐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 딸이자 아들일 텐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죽음의 황막이 그지없을 유가족들 보고 산재 판정 받으려면은 뭐 관련 자료 잘 챙겨놔라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행법과 제도 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우인사이드 박가영 기자였습니다.